아, 요즘 마트에 가니까 무슨 마늘가루, 생강가루, 네. 그냥 가루로 된 조미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천연 조미료들. 저거는 그냥 물에 그냥 타 먹어도 되겠다. 그러게요. 뭘 만드실까요? 아, 근데 재배 방식만 개발하신 게 아니라 요리까지. 수제비! 아, 와, 수제비. 달달한 수제비겠다. 와, 감초 수제비네요. 드레싱으로도 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게들 먹읍시다. 진짜 한상 푸짐하다. 네. 와, 오. 귀농해야 돼. 어, 가야 돼. 가야 저거 먹으러라도 가야 되겠다. 귀농해야죠, 이럴 때. 그죠, 원장님? 네. 네. 달달하겠다. 직접 다 먹여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다 달달하니 입맛 돋을 것 같아요. 감초는 보통 약재로만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음식에도 넣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요. 설탕 대신 감초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든 요리에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달달한 맛을 감초 내면 건강에도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 거짓말 안 하는 아이들. 아유, 뭐 하러 왔어요? 비누 만들어 왔어요. 비누요? 네. 아까 가루 분말이. 여러분, 감초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감초예요. 오늘 비누에 만들었을 이게 감초예요. 네. 됐다 신기해. 됐다 신기해요? 나무 같아. 나무 같아요? 나무 냄새. 아, 나무 냄새. 향수 같은. 어, 향이 좋대요. 벌써 감초의 향을 알았어. 농축액이 있구나.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스파게티 재밌어요. 이거, 이게 냄새가 약간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예쁘네요. 아이들 손 씻기 약간 싫어하는데 내가 만든 비누로 손 씻는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정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그리고 기존의 농촌 사이에 고령화된 이 어르신들하고 함께 정말 농촌에도 농업에도 미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